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까 봐요. 어디를 고를 거냐가 중요한데요. 튤립은 놔두고요. 케이크를 옮길게요. 케이크가 튤립으로 한테로 갈게요. 케이크가 튤립 한테로,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케이크가 튤립 한테로 가서요. 사이즈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똑같은 겹쳐놓고 생각합시다. 완전 겹쳐놓고. 자, 겹쳐놨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너무 겹쳐있어서 아예 밑에 튤립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까봐요. 썸네일을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면, 썸네일에서 마스크로 이쪽 부분이 얘가 좀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좀 나타나게 할 거예요. 요 정도만 지워서. 그래서 마스크 중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하얀 그 영역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에서 거기가 까맣게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가 이제 안 보이니까 밑에 배경이 나타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으로요, 그냥 브러쉬로 문지를까 봐요. 검은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브러쉬 중에 부드러운 게한 200짜리로 문지를까 봐요. 200짜리로 쓱쓱쓱 문지르면 배겨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할까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로 여기가 검게 되고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부드러운 200으로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돼서 밑에가 나오는 원리죠. 여기까지 일단 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됐죠. 됐고, 이제 테두리 아까 뭐 두꺼운 게 되게 반투명하다고 그랬거든요. 얇은 건또 진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레이어를 따로따로 아까 해서 레이어 얘가 1인가? 레이어 2번에는 연한 두꺼운 테두리. 레이어 3번에는 얇은 하얀 테두리. 그렇게 할까 봐요. 그러면은요, 레이어 하나 만들, 뉴 레이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2번 투명 그냥 하나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한번 할게요. 전체 선택을 해서 테두리 셀렉트를 테두리 할수 있거든요. 지금 셀렉트가 테두리 하는 게 셀렉트라는 메뉴에 있는데, 아까 모디파이 했었는데, 아까는 컨트랙트 했었는데, 지금은 보도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도를 누를게요. 근데 몇을 해야, 한100 해야 되나? 100 해봅시다. 100 화끈하게. 아우 심하다. 다시 50 합시다. 됐다. 이게 테두리거든요? 그러면은 배경색 채우기 하면 하얀색으로 딱 들어오죠?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합시다. 테두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저만 그래요? 괜찮아요? 테두리가 부드럽게 돼서 지금 부드러우면 안 되는데 왜 부드럽게 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안 부드러워요? 나만 그런가? 잠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안 그래요? 부드럽게 되네? 이거 못 쓰겠다. 그럼 계획을 바꿀게요. 이거 보도 쓰면 안 되겠네. 보도가 부드럽게 되네. 그거 쓰지 말고요. 그럼 아예 선택을 조그맣게, 좀 크지 않게 전체 말고요. 테두리 생길 만큼을 네모나게 선택해 보세요. 테두리 생길 만큼을 드래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선택을 반전합시다. 예, 선택을 반전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에디트 스트로크 했거든요. 그건 진하게 나와요. 에디트 스트로크의 흰색으로요. 얘50 하면 되려나? 50 해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인벌스 있죠? 인벌스 있으면 테두리 할 필요 없이요. 채우기 하면 돼요. 흰색 채우기 하면 돼요. 흰색 채우기. 그죠, 그죠? 근데 반투명해야 되니까 5%라고 아시죠? 그거 50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레이어 3번에다가는요. 아니야, 잠깐만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레이어 3번 만들기 만들었죠? 레이어 2를 다시 눌러요. 그래서 매직 원드로 투명한 데 한번 찝어요. 예, 투명한 데 찝어요. 예, 레이어 2번에 투명하잖아요. 거기를 클릭을 한번 해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 3을 클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셀렉트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를 눌러요. 에서 컨트랙트를 눌러요. 해서 이 해봐요. 이. 그런 다음에 에디트 눌러봐요. 에디트. 스트로크 해보세요. 스트로크. 1에 흰색으로 오케이 하세요. 1 흰색 오케이. 그리고 눈다 키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아까 진하고 흐리고 했던 게딱된 거예요. 여기에 뭐 초대한다라고 글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초대합니다. 아까 얘네 흰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얘네 영어로 했으니까 우리도 영어로 합시다. 흰색으로 인비테이션 아까 이렇게 했던데요. 인비테이션 잘안 보이죠? 짜는 드세요. 빔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가 않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2번에 있는 남자를 1번으로 옮겨서 합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남자를 선택해서 가져가도 되겠고요. 배경을 지워도 되겠는데 배경을 지워볼까요? 그러면은 지우개 중에 매직 이레이저 이걸로 지울 때 일단 한번 그냥 지워봐요. 한 톨러런스가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톨러런스랑 컨티기어스랑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톨러런스는 30을 하고 컨티기어스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하고 할게요. 안 하고 해서 요거를 가져갈게요. 이걸 가져가서 일로 왔거든요. 일로 와서 얘를 약간 컨트롤 T로 조금 살짝 이렇게 돌려 멋스럽게 이렇게 좀 돌리고요. 그리고 여기 일단 엔터 쳐볼까?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눈발을 살짝 지울까 봐서 지우개 평범한 지우개로 좀 부드러운 걸로 슬쩍 살짝 지나가는 거야 그냥. 밑에 살짝 지나가도 부드러운 거라 살짝 부드럽게 이렇게 되거든.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되거든요. 부드러운 100이나 200으로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묻어나요, 얘가 지우는 게. 좋아요. 예, 좋아요. 끝이에요. 자, 그다음 거 봅시다. 그다음 건 10-3번이에요. 10-3번은 일단은 타자를 치는데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타자를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타입툴이 세로 방향으로 하는 버티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로 클릭을 하는데요. 폰트 사이즈를 너무 크면 안 된다. 18 하려나? 이 T 중에요. 두 번째 T 누르시면 돼요. T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밑에 거. 예. 그래서 한국의 민데 그냥 한국하고 타자 치면 밑으로 내려와요. 한국. 그죠? 그죠? 타자 칠 때요. 그냥 한국하면 밑으로 와요. 그래서 의하고 미라고 해요. 의하고 미. 미는요. 미 하자마자 한자 누르는 거 있잖아요. 미 하자마자 한자 누르면은 이첫 번째 미 하시면 돼요. 이게 폰트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폰트체 바꿀게요. 폰트체를 좀 아유 이런 폰트체가 한문은 안 먹어. 한문이 먹는 폰트체를 또 해야 되네. 슬픈 일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우리 글로우 했었는데, 아우터 글로우 한번 해볼게요. 아우터 글로우. 이거를 쓰면 좀 뿌옇게 되긴 하거든요. 뿌옇게 되긴 하는데 그냥 뿌옇게. 아, 이거 노말로 할까요? 스크린 써 있는 게 있어요. 노말 하게 되면 좀더 선명하게 돼요. 이게 밑에 있는 픽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얼룩덜룩할 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는 게 좋으면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싫어서. 근데 요때 그 오퍼서티 말고요. 필이 0이 되면은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나게 할수 있어요. 필이 0이 되면. 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0-4번, 5번 합성입니다. 얘를 절로 가져가는데요. 얘를 절로 가져가는데 투명하게 해서 가져갈까요? 아까 매직 이레이저 썼는데 그거 쓸까요? 네, 매직 이레이저를 아이고 한10 정도로만 할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나? 10만 할까요? 어우, 잘못됐다. 뻥 뚫렸네. 이런 된장 다시 해야 되겠다. 뻥 뚫려서 다시 할게요. 컨티기어스가 체크돼 있어야 되네. 안돼 있으면 안 되네. 다시.
했는데 이 그림 얘네 이제 결과물은요 오렌지 옆에가 하얗게 돼야 되는데 우리 노래가지고요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 3에다가요 정경색이 흰색이 되면요 그라디언트를 이런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색이 흰색이면 그게 돼요. 이두 번째 거 하얀 거랑 투명한 거랑 섞이는 거. 이쪽에 있는 거요. 이쪽에 그라디언트 누르면요. 위에 뭐 이렇게 색깔 누르면은 이게 나와요. 위에 색깔 누르면. 그래서 두 번째 색깔에 하얗고 투명한 거 보이죠? 썸네일이요. 예, 그거 쓸 거예요. 그거 누르고요. 어떡하냐면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됐네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만 내려가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그라디언트가 뭐 하는 거냐면 전경색에서 투명색으로 하는 그라디언트라는 거예요. 그게 전경색에서 투명색으로 하는 그라디언트인데요. 맞게 한 거고요. 레이어 1을 올려주면은 디자인이 훨씬 이쁘지. 레이어 1을 위로 올려주면. 그죠? 된 거예요. 자, 이제 심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심화 문제 10-1번. 얘는요, A라고 하얀색 해야 되겠다. A라고 타자 치고요. 그다음에 CTBT라고 위에다 타자 칠게요. CTBT 이게 액티비티인데 A만 떨어져서 그래요.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근데 그림자 효과 참둘다다 얘랑 얘랑 다 드롭 섀도우 할게요.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 그림자가 오른쪽에 까맣게 그림자 지면 좋을 텐데 오른쪽으로 까맣게요. 얘가요, 딱 좋아요. 이렇게 그림자가 딱 적고, 딱 그림자 적고 좋아요. 근데요, 얘가요, 합성을 이렇게 할 거예요. 스크린? 이거 아니다. 오버레이 합성할까봐요. 오버레이 합성하면 느낌이 확 달라. 훨씬 시원해 보여요, 사진이. 오버레이 합성이에요. 둘다 다. 합성하는 게 블렌드 모드라고 해요. 여기 노말 써 있는 거 바꾸는 건데요. 레이어 두개다 해주시면 돼요. A 따로 하고 C, TBT는 저 위에서 따로 해야 돼요. CTBT. 그림자 주시고. 다음에는 10-2번이에요. 얘는요, 우리 아까 흑백 하나 만들고, 컬러 하나 만들고, 그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흑백 하나도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컨트롤 J부터 할게요. 자, 레이어 1번은 눈을 끄고요. 백그라운드를 흑백으로 하는데,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있어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여기서 밑에서 네 번째 거예요.
그러면 흑백이 됐고요. 여기에 아까는 단풍잎 했는데 지금은요 사각형 할 거예요. 여기에 아예 여기 바깥에 나와 있어요. 바깥에 렉탱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쓰세요. 네모나게 이렇게 해줘요. 컨트롤 T 눌러가지고요. 조금 살짝 돌려봐요. 살짝 돌려보아요. 살짝 쿵 돌려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 눈을 켜요. 위에 눈을 킨 다음에 요 부분을요. 요 부분을 Alt 클릭하는 거, 동글동글해지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를 해줘요. 15 할까? 예. 그리고요, 되게 두껍게 했어요. 15인가? 예, 15 했고요. 흰색으로 했고. 근데요, 여기가 둥글둥글해. 15 하면 되게 둥글어져요, 여기가. 그 뾰족하게 되는 게요, 요 부분이에요. 포지션하고 보이세요? 예, 그거를 인사이드 해주면요, 뾰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자도 할 거거든요? 여기 그냥 체크만 해줄까 봐요. 드롭 섀도우 하니까 바로 딱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할게요. 끝! 오케이! 된 거예요. 지금 Alt 클릭한 거를 마스크 중에 클리핑 마스크 기법이에요. 여기 이렇게 한 거, 이게 클리핑 마스크 기법, 마스크 중에서. 근데 하얗게 된 데다가 검어게 이렇게 칠하는 거는 레이어 마스크 기법이 달라요. 이 부르는 이름이 마스크긴 마스크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얗게 되고 검게 되고 이거는 레이어 마스크. 얘처럼 이건 클리핑 마스크. 그렇답니다. 그 다음 문제. 10-3, 4번? 마지막이네. 이제 없다. 예제 다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각시탈 쓴 사람을 이쪽 지구 있는 대로 갖고 올게요. 그래갖고 겹치니까 사이즈 딱 맞아요. 맞기는. 근데 좀 내려요. 파란 치마가 살짝 보이는 정도로 완전 내려버려요. 완전 내려버려요. 그리고 위에가 합성돼야 부드럽게 지워져야 되는데요. 레이어 마스크 기법으로 지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얗게 되는데 검게 이렇게 되는 게 밑에 있는 거 중에서 세 번째 거. 이게 레이어 마스크 되는 거예요. 하얗게 종이 생기는 거요. 그 다음에 저기 검은색으로요, 브러쉬로요, 되게 브러쉬 중에 200, 부드러운 200이 있거든요. 그거로 이 경계선을 이렇게 묻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좀 슥슥슥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슥슥슥슥 하면은 밑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밑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성을 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코리아라고 타자 좀 쳐보겠습니다. 코리아, 대문자로 씁니다. 코리아, 코리아. 폰트체가 영 별로다. 제가 마땅한 게 없어요. 이쁜 게 없다. 에이, 그냥 써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코리아라고 하고요. 코리아라고
코리아라고 하고 이 코리아 말고 딴 코리아 없나? 코리아라고 하고요. 코리아의 그림자 효과를 좀 줄게요. 그림자. 그림자인데 이번에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예를요. 사이즈가 0 되면요. 되게 경계선이 뚜렷해요. 그림자를 무슨 이유가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강직한 느낌이 들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0 돼 있더라고요. 해주고 그 다음에요 사각형 하나 만들게요. 하얀색 아까 썼던 거 렉탱글 이거를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에 뜬금없지만 뜬금없지만 여기에 사실 위로 올라가긴 할 건데 일단 여기다 놨다가 집어넣읍시다. 이게 약간 지금 디자인 의도가 포스트잇인데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자 효과 좀 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0 할게요. 사이즈 0. 좀 뚜렷한 느낌. 예. 오늘의 컨셉은 뚜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 포스트잇인데 요걸 복사 그대로 통째로 복사할 거라 컨트롤 J 할게요. 컨트롤 J. 컨트롤 J에 컨트롤 T를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위에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여기 이쪽을 이렇게 컨트롤 T로 이렇게 하면 요만해져요. 얘가 요만해져요. 얘가 요만해져요. 요만해지게 위에 거를 줄여요. 조만해지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컨트롤 T 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좁아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요 이펙트가 있는데 이거를 없애요. 이걸 그냥 휴지통으로 버리면 엔터 쳐야 되겠다. 휴지통으로 버려버리면 안 될까요? 휴지통으로 버리고요 얘를요 더블 클릭해서 형광색으로 바꿔줘요. 형광색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형광색.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투명한데 이렇게 끝에 색깔 묻어 있는 그게 더 비싼 건데 그 포스트잇이에요. 근데 왜 얘 둘 다 다를 여기를 레이어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레이어를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블럭을 탁 잡아요. 거꾸로 하셨나 보다. 아니면 걔 다시 눌러서 컨트롤 T 하면 돼요. 예, 옆으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교묘하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딱 교묘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거기 그림자 돼 있나? 그림자 버려야 되는데. 그 위에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색깔 있는 거 사각형. 걔는 그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으면 좀 가짜 티가 나요. 그게 있으면 진짜 같지가 않아. 예. 그래요? 그럼 버렸구나. 아니요. 된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동시에 두 개를 컨트롤 T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거든. 의도가 동시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할 의도가 이거예요. 예, 맞아요. 스트로크가 있나 혹시? 스트로크 있어요? 아 그거 버려요. 버려요. 휴지
통으로 끝까지 그 밀어 넣으면 동시에 두 개를요 같이 이렇게 돌리고 집어넣고 하면 돼요. 일로 이저 끝으로 좀 밀어 넣어요. 일부러 같이 집어서 같이 하면 돼요. 예. 돌리고 집어넣고 뗀 거예요. 끝난 거예요.